안녕하세요. 법승TV 몸시토 변호사입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모르는 타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범죄는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스킨십으로 성범죄가 될 뻔한 의뢰인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승 씨에게는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날아든 고소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승 씨를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친구.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고소장. 보낸 사람은 여자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자신을 잘 따르는 여학생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고, 얼마 후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공부와 데이트를 이어가던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인데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좋아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상당히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된 이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유사성행위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 형법은 징역 2년 이상이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과 일방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는데요.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그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의뢰인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대화나 증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선임한 당일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과 사건 당일 거닐었던 장소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CCTV를 모두 확인하여 증거 부전 신청을 하였고,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노래방을 끌려갔다고 이야기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손을 잡고 다정히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귄 것을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것은 CCTV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CCTV 저장 기간은 고작 2, 3주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늦게 찾아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단계 초반 부족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발생 즉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